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좀 불러올 사람이 있는데 신동내림 좀 신동씨를 좀 불러서 신동내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동씨 생각을 조금 가져와서 박사모님이 원래는 전공이 다른 건데 복수 전공으로 체육학과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 내가 정말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박사모님이 수영 동아리, 김명은님이 동양화를 하셨다면 국궁이 또 우리나라 그 스포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궁 동아리랑 김명은 씨랑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영환 씨는 아까 쭉 얘기하시다가 여행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네. 저 네 동아리 중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동아리가 뭘까 하면은 사실 봉사라는 건 그 지역에 가서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동아리가 저는 봉사 동아리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약간 진짜 신동이 느낌이 있어요. 신동이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정현 님이 봉사 동아리라고 했고 주유진 님은 남아서 로봇 동아리로. 아. 네. 은영이랑 효성이랑 미주 것도 봐요? 저부터 할까요? 예, 미주부터 후루룩 가볼까요, 한번? 아, 저는 봉사 조효진 씨 했어요. 오케이. 왜냐면 의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사무엘 씨, 뭔가 몸이 좋으시니까 스포츠 하신다 그래서 수영. 영은 씨가 로봇, 뭔가 약간 로봇처럼 생기셨어요. 오, 일리가 있어. 엄청 생겼어요. 명은 씨가 국궁. 여자도 국궁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궁. 저도 되게 비슷해요. 오, 효성 미주! 효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은혁까지 똑같나요? 헛소리지, 뻔하시네요.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이제 맞춰줄 때가 됐어요. 네, 모여서. 야, 방송학 전문가 야, 세 분은 오, 똑같아요. 100%야. 네, 100%예요, 이거. 네. 아까 전에 약간 스포츠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국궁 아니면 수영이 아 수영이 아니라 수영이구나. 수영으로 수영 동아리 수영 동아리 기르는 동아리 착각했어. 수영 동아리 그러면 이쪽은 가장 공대랑 비슷하니까 로봇 동아리 로봇 동아리 부채를 보니까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국궁 동아리 여행 다니면서 봉사도 다니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수영 동아리 아. 오, 나랑 생각이 똑같아. 맞는 사람 있어? 여기서 맞는 사람. 맞는 사람. 어? 수영 동아리? 나는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최근에 열심히 하는 게 수영 동아리고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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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수영해야지. 나 손 눌렀어. 이제 한국의 여름방학 때 시합 뛰고 학기 중에서는 미국에서 시합을 뛰고 전국 대회도 나갔고 글로벌 선수네. 그래, 그래. 박사모엘 수영 동아리는 명리학 선생님 와. 왜 모든 분들이 당하셨어요. 정말 성공. 절반의 성공이야. 반은 왔어, 반은 왔어.